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들어서도 시장이 녹록지 않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오래된 우리 투자자, 그 다음에 전문가, 오랜 시장에 녹아있던 사람도, 참 시장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저번 달 8월 달에 우리가 급락 나왔을 때 있죠. 2800포인트부터 2400포인트 떨어져, 연신 떨어졌을 때, NK 트레이드에 영향을 많이 줬던 시장이 지금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저번 달부터는 우리가 좀 견딜 수 있는 폭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이렇게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고 이 경험을 하는 시장을 이겨낸다는 게 되게 고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은 되게 많지만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이겨내는 인내의 고통도 많이 따르고요. 이게 참,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또한 이 시간을 잘 기다리고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피드백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 고통의 시간도 성장을 할수 있는, 그 고통을 주기 때문에요, 고통은 성장을 할수 있는 모멘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고통도 우리가 잘 이겨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큰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하더라도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큰 과정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놀자주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오늘 빗발랐죠?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GKR, 강원랜드, 이쪽 라인이었죠? 이쪽 라인대로 오늘 강하게 시장 대비 움직였어요. 오늘 보면 강원랜드, 그 다음에 네저, 놀자주라고 했죠? GKR, 파라다이스, 이쪽이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쇼핑몰 관련주들 있죠? 여기 보면 신세계,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 다음에 이마트, 이런 관련주들이 그동안 힘을 못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이제 순환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쪽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순환매가 돌아와요. 그게 이제 좀 지겹고 시장에 소외됐던 종목군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저 관련주들 놀자주 잘 보장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동안 많이 소외받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레벨업이 될 때도 강하게 움직여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한다면 큰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지겨울 수는 있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이 SNS에 막 유행하는 막 급등주, 막 최근에 막 딥페이크 관련주들 이런 거다 손해봐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근본 있는 주식 사가지고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거는 누구든지 얘기해도 알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본다면 순환 사이클에 무조건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많이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수가 밀려도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었죠. 근데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빠지니까 지수는 밀려요. 중심이 돼 있는 지수의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이 밀린다고 지수는 무조건 밀려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만히 보면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뭐 2차 전지, 뭐 전고체, 반도체, 전고체 쪽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전구체 쪽 움직이고 이런 쪽 움직이잖아요. 그다음에 놀자주 관련주에서 레저 관련주들, 그다음에 쇼핑 관련주들, 할인점, 백화점, 금리 인하에 수혜주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맞추기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9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좀 조심하자라고 했죠. 오늘 딱 나오잖아요. 뭐 유한양에 오늘 급락하고요, 종근당 급락하죠. 그 이유는 그동안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틀려요. 미국은 주도주가 나오면 그 종목만 쭉 땡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짧아요, 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저점 대비 40, 50%가 난다, 많게는 60%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제 조정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고점에서 60% 정도, 40에서 60% 빠진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우리가 잘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61선이 고점에서 꺾인다,
61선하고 21선이 데드클로스 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주식은 추세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좀 유의미있게 우리가 깊게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시장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8월달 초부터는 지금 9월 초가 그래도 얘보다는 덜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600이 되게 중요한 자리고 여기 밑에는 매수권역이에요. 그래서 2250, 2550, 2500포인트 이제 조금만 그냥 담으면 돼요.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으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겹죠. 올라간 것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굳이 빠진다고 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순환 사이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갭 매크로 올라갑니다. 그 1차 상승은 2700까지 넘어가고요. 미국 시장이 빠진 한들 우리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금투세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슈가 있고 막 이런 이슈 때문에 예, 좀 시장이 좀 버겁긴 하죠. 또 다음 주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좀 버거운 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묻어나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로 좀 포지션 자체를 눌러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좀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소외됐던 종목들이 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을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아가는 업종의 종목을 잘 보고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어느 쪽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많이 떨어졌던 종목,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잘 봐야 돼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가 순환매 돌아와요.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올랐다가 급락 나왔죠. 이게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다음에 LG 생활공과 이쪽으로 한번 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크래프튼 이쪽도 한번 다시 NC소프트 크래프튼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도 관련주들 잘 봐요. SK, LG, GS 그 다음 통신 관련주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LG U+, 이쪽으로 좀 한번 더 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스몰캡들이 좋아요. 스몰캡은 3형 이게 물량은 많지 않아요. 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기관 수급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 거고요. 모나용평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죠. 이것도 놀자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리조트 쪽이니까 이쪽도 보고요. 그리고 현대 GF홀딩스 이쪽도 기관 매수가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몰캡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고요. 진우스 이것도 바닥에서 머리 들고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사는 스몰캡 종목들 잘 보고요. 근데 배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저번에도 이게 좀 9월 달엔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배터리 관련주는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다음에 한농화성 전구체 쪽도 좀 보고요. 그다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쪽도 좀 볼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 이렇듯이 2차전지는 9월달에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엔 중심을 2차전지 주고요. 그렇게 우리가 순환매에 타는 종목들을 잘 보면 9월달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추석 지나고 보세요. 추석 지나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추석 지나면 타점이 나와요. 삼성전자 밀리죠. 예, 추석 지나야만 좋은 기회가 오니까요. 그때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차점을 잘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고 다운사이클에 있는 업종이 업그레이드 될 때 업사이클이 될 때 그때 폭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 종목을 잘 컨트롤하고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투톱절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도 드릴게요. 교육을 팍팍 감사합니다.